또 디아블로 코디 작가 본인의 경험담만으로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쓴 걸까요? 그러니까 제이슨 라이트먼 감독과 디아블로 코디 작가는 이 영화의 핵심이 사실성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보다 보편적인 스토리를 위해서 아이를 갓 출산한 그 엄마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을 했다고 해요. 그래서 조사에 응했던 엄마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줘서 뭐 결혼 생활이나 남편과의 관계, 뭐 성생활 얘기할 때가 없거든요. 잘 걸렸다지 완전. 인터뷰 왔을 때. 그래서 마를로가 열심히 유축한 모유를 쏟는 장면이라든가 또 핸드폰을 아기 얼굴 위로 떨어뜨리게 되는 그런 위험천만한 장면 등은 어머니들의 대답을 통해서 만들어진 장면이라고 하죠. 굉장히 진짜 실제로 읽기 쉬운 장면이죠. 저도 총물과 그게 이게 약간 비닐이 얇아서 잘 넘어져요. 잘 넘어져가지고 박사님 아시는구나. 네, 이게 넘어져가지고 그게 문제예요. 아니면 그 왜 그 시퀀스 육아, 그 밤에 계속 일어나서 반복되는 똑같은 맞아요. 일들을 굉장히 영화적으로 잘 풀어냈잖아요, 그 장면이. 근데 아직도 인상 깊었던 게 애기 기저귀를 이렇게 하나씩 하면 한 뭉큼이 나올 때 정말 짠하더라고요, 그런 것들이. 얼마나 냄새가 지독한지 알아? 진짜? 저도 계속 그 반복적인 육아 패턴, 계속 기저귀를 갈고 또 유축을 하고 근데 그 유축할 때 기분 아시잖아요. 정말 짐승이 된 것 같아요. 맞아요. 짐승. 아, 그 고통스러워요. 아파요, 실제로. 많이 아프죠. 그거 보면서 아, 맞아, 맞아. 저 시간들. 그냥 그때는 남편도 뭐 자고 있고 나와 아이만 둘만 있는 그 고요한 시간. 맞아. 저는 지금 장윤주 씨가 고요한 순간이라고 했는데 그 단어 하나에 지금 너무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. 진짜 그거는 정말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정말 그 장막 속에서 그리고 출근을 해야 되는 신랑을 깨우지 않아야 된다는 의무감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난 깨웠어. 일어나. 내가 잠적했으니까 태름 칠까. 아 눈물 솟아나네. 리얼리티가 있는 거 발걸음. 저희 집은 아이가 연년생이어서 한 명이 하나씩 감당을 해야죠. 그때 상담이 잘 안 되더라고요. 왜냐하면 밤에 자꾸 잠을 길게 못 자요. 그러니까. 그럼 이제 낮에 이렇게 상담을 이렇게 집중해 들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듣다 보면 졸려요. 이제 듣다 보면 졸려요. 선생님! 졸리니까 아이들 좀 상담하는데 아이들 상담하니까 일어나서 들어요. 일어나서. 오히려. 일어나서. 근데 애가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왜 이렇게 산만하게 그러세요?